건물 설비 관리네요. 건물 설비 관리 중에서 급수 설비부터 나가는데요. 비상 급수 시설부터. 작년에 이 부분이 시험이 나왔었어요. 예, 시험에. 지하 양수 시설, 지하 저수조. 지하 양수는 1일 0.2톤 이상을 양수할 수 있을 것. 받는 거는 양수 시설은 0.3톤. 0.3톤 지하 저수를 설치할 것. 양수 시설입니다. 그다음에 지하 저수조는 0.5톤. 500세대면 얼마죠? 500세대면 250톤. 250톤. 독신자 550세대는 수동식 펌프를 설치해라.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숫자로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하 양수 시설은 0.2톤, 0.3톤, 고가 수조는 0.5톤. 자, 아파트 저수조 시설. 요번에 이게 단골 시험이거든요, 이게. 아마 요번에 나올 수도 있어요. 나왔던 건데 안 나왔어요. 그 전에 얘가 나왔거든요, 이게. 얘가 나왔단 말이에요. 요번에 아마 14가지. 저수조 설치 기준이 14가지예요. 아, 이거 14가지. 보면 다 알아요. 14가지 이거 지문 잘 기억하셔서 이거 나오면 다 맞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맨홀. 저수조 맨홀. 맨 뚜껑이죠. 저수조. 맨홀 사람 들어가야 되잖아요. 청소사로. 그러면 그 뚜껑이 열려야 되죠. 그 높이 100cm 이상. 그 측면은 60cm 이상.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물은 유출구 칸막이 설치해야 되죠. 침전물이 저거 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각변이 90cm일 때는 사각이나 원통을 쓸 수 있고 청소하기 위해서 최소 90cm, 그죠? 90cm. 그럼 뚜껑 열면 100cm, 90cm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최소 100cm. 90cm 안에 사람이 들어가는 거고, 거기서 들어가서 청소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규모는 맨홀은 6cm 이상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찌꺼기가, 바닥 맨 찌꺼기가 고이지 않도록 100분의 1 경사를 두라. 100분의 1. 그 다음에, 나눌 수 있죠. 5톤마다, 5톤씩.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개 이상을 나눌 수 있죠. 근데 수압이 견딜 수 있는 구조를 하라. 이게 많이 깨져요. 저희도 깨져가지고 다시 보수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물이 일정 수준 넘칠 때는 경보 장치해주고. 그쵸? 넘치면은 경보 장치, 경비실에서 알아서 가서 확인해야겠끔. 그 다음에, 바닥 밑 할 때는 얼마? 5m. 5m 뛰어서 해야 되고.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시건 장치해야 되죠. 시건 장치. 맨홀 주위에 차단벽을 설치해야 된다. 여기 이제 7가지 중에서 뒤에 장 보면 저수조, 사다리 버팀, 접합 재질, 콘크리트 영향 주지 않을 걸 하고, 넘쳤을 때, 물이 넘쳤을 때 원류관 설치하고, 거기에는 이물질 들어가지 못하도록 쇠목 스크린을 설치하고, 저수조 유입 배관에는 오물질이 저수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배수형 밸브를 먼저 설치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저수조가 있는데 저쪽 시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이물질 들어오면 그 전에 이 저수조 들어가기 전에 배수밸브를 만들어서 물을 빼내라.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2차 오염되지 않던 재질로 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 180 이상. 사람이 들어가서 청소하려면 180 이상은 돼야 된다. 그 이상. 옥상일 때는 상관없죠. 지하일 때는 최소 180 이상. 그 다음에 잠금장치. 잠금장치. 그 다음에 누가 관리할 수 있는 유지 관리. 그 다음에 역류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역류장치. 이게 뭐예요, 역류장치? 네? 그렇죠. 클럭 시켰네, 그죠? 네. 좀 되고. 요 14가지를 이번에 좀 주의 깊게 여러분들 한번 좀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이따가 한번 다시 한번 볼 겁니다. 계속 보면 알아요. 숫자 같은 것들은. 다시 한번 이따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위생점검하죠. 이 저수조를 위생점검한데 언제? 매월. 직원들은 매월 한 번씩 합니다. 그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거 뭐가 있냐 없냐, 잘 됐냐 안 됐냐, 위생상 청결하냐 마냐, 그런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거는 매월 하는 건데, 청소 아까 들어가서 청소하는 거 있죠? 180cm 이상 돼야 되고, 문 맨홀이 990cm 이상 되는 건, 그건 뭐냐, 들어가서 청소해야 되는데 6개월 한 번씩, 반기 한 번씩 하죠, 청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수질 검사도 해야 되겠죠? 예, 그것도 나오죠, 이제. 그거 수질 검사까지. 자, 이게 나오네, 바로. 수질 검사. 그럼 뭘 하느냐? 수질 검사는 연일에. 할 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 할 때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뭘 하느냐? 잔류염소, 탁도, 대장균, 세균, 그 다음에 수소이온. 여기서 일곱 가지네요. 일곱 가지를 수질 검사 항목 중에 해라. 기준치도 나오겠죠? 예, 네, 기준치도 나올 겁니다. 자, 보시죠. 기준치. 잔류염소는 4mg를 넘지 말아라. 그, 냄새 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물 먹으면 냄새 난다는 거. 예, 유리잔염소. 그 다음 탁도는 1NTU. 그 다음에 총대장균은 100mg. 일반 세균은 1미중 100CFU. 그 다음에 5.8, 8.5 pH가 그렇고요. 이 정도가 있는데, 이 정도면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걸 왜 봤냐면, 잔류염소 4.0을 왜 봤냐. 다음 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한번 봤어요, 제가.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여기는 우리가 하는 거고, 우리가 했을 때고, 여기는 수도 사업자들이 기준치예요. 더 강화됐겠죠. 우리는 4고, 아까 유리잔류염소가 4였죠? 여기서는 뭐예요? 0.4, 0.1. 여기 우리는 4. 잔류염소가 좀 여유가 있죠. 그만큼 오염된 거야, 사실은. 오염된 게 아니라 좀 여유가 있는 거지. 처음에는 좋은 걸 더 보낼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시간 지나면서 우리 관리하면서 좀 여유를 준 거죠. 4로 돼 있고 이쪽에서는 사업장에서 유리잔류염소 0. 평상시 0.1이에요. 근데 오염됐다고 봤을 때 0.4지. 근데 우리는 더 나가서 청소하고 뭐 하고는 4mm까지 여유가 있는 거죠. 잔류염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합 잔류염소 0.3, 1.8mm. 우리 그 층간 소음도 숫자 57, 그죠? 50, 58? 58이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58이에요? 아니 그거 말고 층간 소음, 공기 소음 소음도 57이죠? 그게 지문 나왔잖아요. 가로등 켜 나왔다고요. 그게 숫자 쓰는 게 이것도 한번 대비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는 3mm, 여긴 평상시 0.1mm, 조금 오염됐을 때 0.4mm. 그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연관하면 요거지 여러분들 한번 기억 한번 해보시라고. 네. 가로등 크기 나왔다. 등가 소음이 나왔단 말이에요. 57, 43, 그죠? 나왔단 말이에요. 45. 그래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이게 연류잠수 염소가 지금 다시 보세요. 연류잠수 3mm란 말이에요. 총사였을 때. 청소했을 때 이제 이게 수질 검사 항목 중에서 기준치잖아요. 그때 3mm란 말이에요. 그때 청소하기 전이니까 일반 사업자들은 0.1을 유지를 해야 되고, 그래도 오염됐다 하면 0.4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고, 우리는 4 정도까지 유리잔염소가. 이게 아마 거기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한번 좀 연관을 한번 시켜봅니다. 자, 펌프 저기 시설 결론에서 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흡입량정 가로넣기 저번에 나왔죠. 보일러, 흡입량정, 토출, 흡입, 뭐라고? 실량정. 전량정이 뭐예요? 마찰 수치까지 포함한 거죠. 그 다음에 공동현상, 맥동현상이 저번에 시험 나왔어요, 작년에. 올해 얘 나올 수 있어요. 네, 맥동현상이 나왔단 말이에요. 공동현상 뭐예요? 예? 네? 확률이 높죠? 공동현상이 뭐예요? 물이 올라가지고 공기가 찼잖아요. 그래서 그 공기가 인플레 쳐서 소리 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맥동현상은 주기에서 예, 펌프와 송풍기 간의 한숨 쉬는 소리 주기가 일어나는 거. 이게 나왔었죠. 공동현상은 인플레 토치로 넘어가서 소리 나는 거죠. 이게 나와. 이게 근데 단골면이란 말이죠. 펌프. 그 다음에 이거 갈아넣기 넣으면 여러분들 못 넣어요. 실량정이 뭡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량정 해놓고 가로넣기 하면 세 개 써야죠. 못 쓴다니까. 네. 난방부하도 그렇게 나왔어요. 보일러 부하. 흡입량정 토출 세 개를 못 쓴단 말이죠. 자, 배수통기도 여러분들 하셨죠? 시설개론에서. 거의 지금 시설개론 한다고 보시면 돼요. S트랩, P트랩, U트랩, 메인트랩, 가옥트랩, 대소변기, 세면기, 배수행주관, 사이펀 이런 익히는 거죠. 그죠? 사이펀. 봉습하기가 쉬운 거고. 비교적 안정적인 피트랩이 안정적이죠. 세면기.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여기 나오나요? 내가 다음에 그 저기 문제에 넣었네요. 비사이폰, 드럼, 벨, 벨, 욕조, 바닥. 이제 제가 그림도 다 넣어놨어요. 이따 문제 풀이할 때. 드럼, 주방, 주방, 배수. 봉습하기가 아니라 아직 이건 아니라 아직 그죠? 악취 제거잖아요. 악취 제거. 몬돌로 오게. 그 다음에 기타, 그리스, 주방, 샌드, 모래. 그 다음에 헤어, 미용실. 가솔린, 차, 주차장. 그 다음에 플랜스터, 그 석고 있잖아요. 석고. 석고에서 했을 때. 그 다음에 론더리드 클랩이네요. 론, 트랩. 론더리드 클랩. 세탁소. 세탁소 같은데. 자, 일단 문제를 한번 보시면 될까요? 요거 이제 단골 메뉴죠. 각계, 각계 통기관, 루프 통기관. 각계는 하나씩이죠? 위생기구 하나씩. 위생기구에 하나씩. 설치비가 많이 들죠. 그 다음에 이쪽 한번. 광경보다 2분의 1. 접속 배수관보다 2분의 1. 그 다음에 루프. 루프 세 가지죠? 그죠? 환상하고 회로. 환상 어디? 위에. 네. 아래는 회로. 모르세요? 아시잖아. 시속이 합격했잖아. 자, 보세요. 두 개 이상이 보호할 때 통기관. 최상 위에는 뭐예요? 최상 위에는 신장 통기관하고 환상 접속하고, 그 밑에는 회로, 양자. 위에는 환상, 회로, 루프 통기관. 자. 도피, 최 하단에, 최 하단에, 네, 수직, 배수 수직관과 연결하는 거예요. 여기에요. 루프 통기관 밑에 회로 통기관 있는데죠. 자, 그 다음 결합. 결합, 5층, 고층 건물 다섯 개마다 통기관하고 수직관하고 결합시키는 거죠. 그죠. 압력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 습식, 수변, 겸하는 거죠. 통기관도 됐다가 배수관도 됐다가 겸하는 거. 어디서? 최상류식 위생기구 바로 아래에서 통기관과 배수관이 겸용으로. 그 다음 신정은 뭐예요? 신은 위에 있죠, 위에. 맨 꼭대기. 그 신정 통기관. 옥상에서 맨 위로 올라가는. 이것도 이제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신정 통기관. 요 정도 간단하게 여러 번 봤으니까 요 정도 개념 보고 있다 문제 한번 보시면 좀 알았어. 이거 좀 주의 깊게 보시고, 이거는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통기관은. 그 다음, 밸브. 게이트 밸브, 슬루스 밸브죠. 게이트 밸브. 마찰정실이 작죠. 올라가니까, 그죠? 단면적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세기가, 디스크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유량 조절에 적합하지 않죠. 그, 저게 저항 때문에, 그죠? 그리고 글로브 밸브. 구형 밸브, 스톱 밸브, 마찰정이 큰 게 단점이지만 유량 조절이 가능하고, 앵글 밸브는 뭐예요? 그 소화전에 있는 거, 그죠? 90도 꺾이는 거, 볼 밸브, 유체로 90도 꺾이는 거, 그게 스톱 밸브죠. 이거 섞어놓으면 찾을 수 있죠? 이 정도는 기본이잖아. 예, 시설견을 여기 합격했는데 이건 뭐 기존, 기본이지 뭐. 자, 그 다음에 개인 하수 처리 용어. 하수, 개인 하수 시설. 근데 하수 처리 시설은 안 나와요. 왜냐면, 합류식으로 다 돼 있어가지고 이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뭐, BOD 옛날에 나왔었고, 정화조부도 거의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합류식으로 다 돼 있어가지고 웬만한 데 지자체에서 다 합류식 해놨기 때문에 문제화 하기가 참 어려워요, 지금은.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에 이거, 옛날 문제 나왔었던 거예요. 이런 행위는 하지 말으라는 거죠. 이런 행위는 어떤 거? 개인 하루처럼 유입하지 않고 그냥 버리는 거. 정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정화하지 않고 버렸다는 거. 그 다음에 최종에 걸치지 않고 또 버렸다는 거. 그 다음에 오물하고 물하고 섞어서 버렸다는 거. 그 다음에 정지죠. 가동을 중지하고. 그 다음에 유입시킨 정화제에 다른 것을 유입시킨 거. 그 다음에 전기설비를 전원 끄는 행위. 이런 행위 옛날에 시험에 자주 나왔었어요.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는. 지금 뭐 정화조 거의 안 나오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방류수. 근데 기준 넘을 때가 있죠. 어떤 경우? 공사할 경우. 공사할 경우. 단수로 뭐 했을 때.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됐을 때 당연히 초과되죠. 이럴 때는 요 네 가지는 괜찮다는 거죠. 예. 미리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정전으로.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라고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주관식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1000명이냐 500, 200제곱미터냐 나왔었어요. 이것도 옛날에 관리기준 간단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열 잡열 온도 구한 거 나왔었죠. 그죠? 지금 또 나오면 못 맞춰. 안 나오길 바라야 돼. 그죠? 현열은 뭐예요? 현열. 온도 변화 관계 있죠? 그래서 뭐예요? 온수. 잡열은 증기. 그죠? 증기. 간단히 보시고. 요거 좀 미리 알아서 보세요. 1와트는 1줄 파 세크. 칼로리는 0.24 칼로리. 시간당, 초당. 시간당은 864. 이거 좀 뭐예요? 다음에 문제 풀이 할 때 이거 알아서 해야 돼. 네, 문제가 환산식이거든요. 자, 보세요. 다시. 1와트는 1줄 파 세크. 칼로리는 0.24 칼로리, 초당. 시간으로 나누면 이게 3600 곱하니까 864 칼로리죠. 시간당. 이거를 860으로 보는 거죠. 요거 정도. 그 다음에, 메가파스칼, 그 단위. 그 정도는 알아셔야 돼. 요 정도 알시고 문제 풀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좀 가져왔어요. 단위는. 다시 한번 1와트는 1줄 파 세크. 칼로리는 0.24 칼로리. 시간으로 나누면 3600 곱하죠. 그럼 864. 860으로 계산하죠. 평균. 이렇게 계산 열량 한단. 우리 여기 문제 두 개 있는데 그건 제가 다음 주에 풀 때 다시 한번 풀어 드릴게요. 자, 급탕 설비 상향식, 하향식, 역환수식. 상향식 아시죠? 고가수죠. 하향식. 그 다음 역환수 리버스 리턴 방식. 뭐예요? 온수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 그죠? 돌아오는 길이를 똑같게 해서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 이것이 리버스 리턴 방식이죠. 역환수 방식. 하향식은 옥상을 갖다 내려오면서 공급하는 거. 그죠? 이게 고가수조죠. 고가수조 지금 없어요. 있는데 다 쳐갑니다. 지금은. 저게 그 부스터 방식으로 다 바뀌어서. 다 상향식으로 바꿨어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거의 없죠. 상향식 쓰죠. 상향식. 저희도 바꿨어요. 고가수조 있었는데 소방, 채소, 소방 용수 빼고 다 철거시켜버려요. 철거가 이제 폐쇄죠. 다. 물 안, 못 들어가게끔. 그리고 다 상향식으로 바뀌었죠. 근데 리버 리턴식은 이제 이것도 안 하죠. 왜냐면 온수 주황집 출시 거의 없거든, 이제. 지역 난방에서 그냥 바로바로 해버리지. 근데 문제로는 내겐 제일 좋죠. 역환수 방식. 근데 지문으로도 나오죠. 난방. 난방 방식은 기본적으로 6층 이상에는 주황 난방을 해야 되죠. 근데 개별할 때는 그러지 아니한다. 6층 이상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황 난방을 해야 되지만 개별 난방 했을 때 해당 사항 없다. 6층 이상 한번 기억해 주시고. 개별 난방 기준. 보일러 기준이에요. 보일러 기준. 보일러 기준. 건설에서 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 가면 그대로 다 이대로 적용되어 있어요. 다만 이제 지문상으로 보면 경계벽과 구분을 해야죠. 내야 구조벽으로. 그 다음에 위에는 환기창을 하죠. 0.5제곱미터. 그 다음에 아래는 10cm 공기 흡입구 하나야 되고. 그 다음에 거실과 가스가 들어가면 안 되죠. CO가 들어가면 안 되죠. 거실로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기름, 지금 기름은 안 쓰죠. 주택에서는 기름 쓰지. LPG나 도시가스 쓰잖아요. 그죠? 거의. 그 다음에 오피스텔 됐고. 요거 하나 바뀌었어요. 이번에. 예, 네, 그거 제가 지문 줄게요. 다음 주에 줄게요. 요거 하나 지문 바뀐 거 있어요. 여기서 하나 바뀐 게 있어요. 다음 주에 제가 드릴 거예요. 제가 오늘 수정을 못 했네요. 그 다음에 연도는 내야 구조 성능을 할 것. 이런 거 보시면 되고. 여기 하나가 바뀐 게 있어서 제가 다음 주에 드릴게요. 그 다음에 온수 온돌. 온수 온돌도 이거 한번 보죠. 그래도. 단열층을 기준으로 적합해야 되죠. 예, 손실이 없어야 되고. 그림이 있나요? 내가 가져, 있네요. 요거 먼저. 요거 먼저 보자고요. 요거 먼저. 바탕층이 뭐예요? 콘크리트. 콘크리트 위에 바로 뭐예요? 단열하죠. 단열. 단열한 다음에 채석. 채석. 작은 돌 채워놓죠. 채워놓고, 그 다음에 난방강 깔죠. 난방강 깔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마무리, 마감. 요게 이제 기본이죠. 요거를 설명한 거예요, 앞에서. 다시 한번 콘크리트 단열층 체험층 박열관 상부마감 여기 몇 센치? 아파트? 아까 얘기했잖아요. 몇 센치? 210. PC는 150.
네. 그죠? 라면. 네, 라면 150.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이게 210이라는 거죠. 자, 요거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자. 배관층과 바닥층 사이에 열장을 해서 열괄률이 60이어야 되고 체하층은 70 정도 숫자. 기본은 60이고 열괄률이 열이 통과한 저항이 60. 체하층은 70. 심야는 필요 없다. 그 다음에 강도는 구조하고 그 다음에 방수 처리. 지하 맨 바닥층은 10cm 이상 방수 처리해야 된다는 것.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생 요거 이따 한번 문제 한번 볼 거예요. 그러시면 되고 박열관은 엑셀관이지 엑셀관. 박열관은 엑셀관이에요 지금 많이. 자 보일러 가동 이거 거의 안 하죠 보일러도. 근데 문제를 나왔기 때문에 자꾸 나온 거죠. 가마울림 역화 압계 팽출 균열 가마울림 울림 현상 문제 지문 보면 다 나오죠. 역화는 비정상적이죠. 그죠? 백화죠 백화. 그다음 압계 견디지 못하는 거, 팽출은 막 내압이 견디지 못하고 부풀어오는 거, 균열은 반복적인 가동으로 보일러 재료를 미세하게 금이 가는 것 내용 알죠? 제가 군대 있을 때 보일러병을 해서 알아요. 네. 겨울에 따뜻하게 있었어요. 자, 가마울림, 역화, 압계, 팽출, 균열 이게 어디에 있는 용어라? 보일러에 있는 용어라. 전에는 이렇게 요 용어가 보일러 용어가 아닌 것 이렇게 나와서 나온 적도 있었어요. 간단하게 나올 때는. 자, 배기 설비. 배기 설비, 화장실, 욕실, 배기 설비 기준이에요. 부엌, 욕실, 화장실, 배기 설비. 배기는 반자 아래 몇 cm? 80cm 높이에 설치하라. 이내. 80cm 이상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죠. 항상 개방된 구조로 하고, 배기통은, 배기구는 외류, 회오리나 바깥의 외기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배기통은 최상부 배기율 제하고 개굴 두지 아니할 것. 그다음에 최상부는 빗물이 들어오지 아니한 설비를 할 것. 부엌에는 반드시 전동이에요. 부엌에는 전동 환기 설비를 할 것. 그다음에 기타 냄새 역량을 방지를 하는데 어떤 것들 어떻게 전동 환기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계의 힘으로 설치할 것. 세대 간의 배기통에 서로 연결하지 말고 직접 하라는 거죠. 세대 간에 연결하지 말고 개별하라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보세요. 거의 문제화 되기는 왜 그러냐면 그 적이 나와서 그래요. 이게 왜 문제 안 되냐면 0.5 때문에 환기 횟수 문제풀이로 나오다 보니까 얘네들이 거의 안 나와요. 문제풀이로 계산하는 거 있죠. 그게 나오다 보니까 얘네들이 다 죽어버리더라고. 원래 그게 없으면 나오는데 그게 나오다 보니까 다 죽더라고 문제가. 어차피 하나는 내야 되니까. 환기 설비 이거죠. 이거네. 환기설비. 얘 때문에 그러죠. 얘 때문에. 환기설비 적용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그 다음에 주상복합에는 환기설비 0.5 기계 최소 0.5 나올 수 있게끔 면적 공급을 해주라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자연환기. 요 정도. 맨 밑에 5번 지문. 중량법에 50% 이상 확보해라. 나머지는 다 알 수 있는 지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면. 기본 상식으로 다 알 수 있는 질문이에요. 요거 숫자로 보면 자연환기는 기본적으로 포집, 입자 포집 중량법을 50% 이상 확보되어야 된다. 구조로 여과기 청소할 때 구조로 돼야 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준 또 소음은 40dB 이하 그 다음에 바닥으로부터 1.2m 높이에 설치하되 두 개가 있을 때는 1m 간격을 둬라.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읽어보시면 다 하시는 거라. 자연환기는 그렇게 크게 볼 게 요 네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요거 하고 얘가 하고 이제 기계 환기가 문제예요. 기계 환기 기계가 얘가 문제죠. 얘가 기계 환기 기계 환기는 최소 0.5 풍량 확보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두 세대는 합계죠. 합계로 설계해야 된다는 것.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0dB 이하. 그 다음에, 강제로 하는 거니까 최소한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1.5m 이상 뛰고 방향을 반대로 90도 이상으로 유지해라. 그 다음에 폐열 해소 환기 장치는
90% 이상 배열 해수 90% 이상 해야 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90% 이상. 자, 그 다음에 공기여과기. 공기여과기는 비색법 광산단 적산법으로 60% 이상 환기효율을 가지는 것을 확보해야 된다 정도. 그 정도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기설비 용어예요. 전기설비는 전기설비. 전기수용설비는 얘를 포함한 거죠. 수전설비하고 구내설비를 포함시킨 게 전기수용설비죠. 수전설비, 구내설비 먼저 보죠. 구내설비는 수전설비, 배전설비부터 전선로, 계폐기, 차단기, 분전함, 콘센트, 제어반, 스위치를 기본적으로, 기본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 회로, 부속물을 얘기하는 거고, 그 안에 수전설비는 전기설비,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은 다음에 어디까지? 배전반 안에 중간에 있는 설비를 말하는 거죠. 저압은 저압 직류 750 이하, 교류에선 600볼트 이하를 저압이라 하고, 고압은 직류에선 750볼트 초과, 7000볼트 이하, 교류에선 600볼트 이하, 초과, 7000볼트 이하, 특고압은 7000볼트 초과. 이것도 한번 문제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고 일단 한번 문제 보시면 아 이런 거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안전점검. 안전점검이죠. 전기점검. 자, 고압 이상.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하고 비상발전이 75kV 이상인 경우에는 3년마다 2월 전후에서 전기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고압 이상 수전설비와 비상 예비발전기 75kV 이상은 3년마다 전후 2개월 안에 전기검사를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불합격 났어요. 이것이 불합격 나면 3개월에 다시 재검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7일 전에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되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통 아파트에 가면 거의 안전대응 업무를 많이 해요. 그 기준이 있어요. 이제 기준 어떨 때 안전 대응하는지 아니면 전기 과장을 선임을 하는지 그런 기준이죠. 자, 보시면 안전공사나 대행업자에게 하는 게 있어요. 기본 합계 용량이 2500kW 미만으로 한정하죠. 거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수용설비는 전기설비는 1000kW 미만, 비상발전기는 300kW 미만인 경우에는 이분들한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신생에너지가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건 1000kW 미만인 경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인한테 대응하는 게 있어요. 그때는 뭐냐, 수전 전기 수용 설비가 500kW 미만, 발전 설비 150kW 미만인 경우에는 개인한테도 대응을 업무를 맡길 수 있다. 숫자 노름이죠, 숫자. 그 다음에 태양광은 250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교재 100 72페이지. 수용률, 부하율, 부등률이 있는데요. 요거는 문제를 한번 볼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얘기하면 머리 아파요. 그래서 제가 문제 풀이할 때 다음 주에 수용률이 뭐고 부하율이 뭐고 부등률이 뭔가를 개념 잡을 수 있게끔 문제 풀이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수용률, 부하율, 부등률. 문제 풀이로 하면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론으로 설명하면 머리 아프죠. 그래서 문제 풀이할 때 다시 한번 이건 세 가지 문제 무용 만들어놨으니까 그때 한번 볼게요. 자, 173페이지 비상전원 요거 20분 특이한 거 있죠. 요거 두 개. 예. 특이한 나머지는 다 20분을 보면 돼요. 비상전원은. 자, 자동화재 선비는 감시 60분 하고 비상방송 10분. 이거는 이게 소방에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무선통신 보조설비 30분, 그 다음에 전기통신설비 비상용 승강기 120분, 180분, 나머지는 20분 최소 비상전원이 이 정도 구분된다.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감시 60분, 경보 10분, 그 다음에 무선통신 보조설비 30분,
비상용 승강기는 120분, 전기통신 설비는 180분 정도. NFSC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나머지는 20분 정도 비상 전원을 공급해줘야 된다. 전기 설비에서. 승강기 있네요. 비상 승강기 120분. 자, 피뢰침 설비. 피뢰침 설비 설치 기준. 피뢰침 기본적으로 20m 높이 건축물, 그 다음에 공작물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 아마 이것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재난 때문에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최소 25cm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동선이. 그 동선 크기가 얼마? 50제곱밀리미터. 스퀘어죠. 최소 25cm 나는데 굵기는 50. 그 다음에 철골과 연결했을 때 0.25옴 나와야 된다. 최소. 그 다음에 60m 초과했을 때는 어느 부분에 5분의 4 되는 지점에다가 뭐랜다? 스레브에다가 스레브를 설치한다. 5분의 4면 120 나오죠. 그죠? 150m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분의 4면 120m 나오죠. 그 수레브를 설치해야 된다. 높은 데는. 기본 20m 높이의 공작물에는 이렇게 하는데 60m 높으면 5분의 4 지점에 수레브를 설치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급수급탕 난방 가스 금속 재관이 균등하게 전위가 나오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통신 서지 보호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어디에? 전기설비 접지계통에는 피뢰설비 통신설비를 접지를 할 수 있도록 과전압이 보호하기 위해서 서지 보호장치를 해야 된다. 이건 뭐 기본적으로 장치가 있어요. 그냥 설치되어 있어요. 가면은. 단지에 가면 그냥 서지 보호장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지문상으로는 서지 보호장치가 있어야 된다. 꺼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피뢰침이 이번에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가스. 자, 가스는 어디? 500세대 이상 도지사는 500세대 이상의 가스 공급 계획에 따라서 가스 저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 도시가스. 1. 저압, 중압. 저압은 우리 아파트에. 중압은 어디냐면 중앙집중식. 중앙집중식 보일러 있잖아요. 거기는 중압이 들어가, 저기 중압이 들어가고, 고압은 그 공단 같은데. 그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저압은 0.1MPa 미만, 0.에서 1MPa 중압, 그 다음에 고압은 1MPa 이상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죠. 자, 요 길이 60cm, 30, 15, 2m. 전기 계량기와 전기 개폐기는 60cm, 단열 좋지 않은 꿀뚝 전멸기 전기는 접속기는 30cm, 그 다음에 전열 좋지 않은 전선은 15cm. 화기로부터는 2m. 뭐와? 가스 계량기. 가정용은 보통 3누베짜리 사용해요. 3누베. 거기하고 얘하고 있을 때 이격거리예요. 전기 전 계량기하고. 이것도 한번 문제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자, 도시가스 이제 배관이죠. 배관. 지상하고 저기 메모랑 배불하고 바뀌죠. 지상은 기본적으로 황색이에요. 황색. 부식 방지 도장은 이제 광명당이죠. 갈색. 그거 칠한 다음에 색깔을 황색을 칠해요. 이거를 안 칠하면 나중에 다 벗겨져요. 아파트에 가면 여러분들 가면 다 벗겨져요. 그래서 백관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뭐 그러냐면 그 광명당 안 칠해서 그래요. 반드시 광명을 칠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안 벗겨지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면 다 벗겨져요. 자, 황색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건물을 2층 이상에는 최소 1m에 1, 2, 3이죠. D, 3cm D를 이중으로 하라는 거죠. 왜? 황색으로 안 할 때는 건물 색깔하고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건물 색깔이 회색이요. 회색인데 황색 칠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회색을 칠해놓고 이게 도시가스 배관이라고 했을 때는 지면부터 1m에다가 이중띠를 취한다. 이중띠를 취해서 이것이 도시가스 배관입니다. 라고 하고, 거기다 뭐예요? 주기를 넣어야죠. 방향 표시, 압력, 그죠? 나는 도시가스입니다. LPG. 이거 이름을 넣어줘야죠. 자, 고압일 때
이거는 지상일 때고 지하일 때는 뭐예요? 황색, 붉은색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거의 안 하니까 이 정도만 외우시면 됩니다. 최고 압력 저압일 때는 황색, 중압일 때는 붉은색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외관 이거죠. 금방 얘기했죠. 가스명, 압력, 방향. 지하에는 흐름 표시. 흐름 표시 배관인 경우는 흐름표의 방향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소방입니다. 소방. 소방. 소방은 워낙 많기 때문에 큰 틀만 가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 지문 가지고 한번 하세요. 소화기구, 그 다음에 자동소화기구, 그 중에 이거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 교재 175페이지인데요. 질문 한번 나올 거예요. 문제로도 한번 나오는데요.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게 최근에. 이게 주관식 나오면 여러분들 잘 쓰셔야 돼요.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 걔네들은 아파트 다 설치해야 돼요. 그 다음에 30층 이상의 오피스텔 모든 층에 아파트 기본적으로 다 설치해야 돼요. 전에는 뭐 11층 이상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다 바뀌었어요. 그 주방에 가면은 차단기 있고 검집이 있고 탐집이 있고 있잖아요. 그 되게 소화학산기 있고 걔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캐비넷, 그 다음 옥내 소화전 설비, 옥내 소화전 설비 기본적으로 이게 뭐 연 3,000m 이상 이건 기준이죠. 기준. 요 정도에는 연 면적 3,000m 이상에는 옥내 소화전 설비를 설치하세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무창층. 바닥 면적 600제곱 이상에는 하세요. 이런 거죠. 스프링클러 설비.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해야 되죠. 기숙사. 그 다음에 물 분무 등은 우리 안 해도 되고요. 없으니까. 옥외 소화전. 옥외 소화전 많이 나오죠. 옥외 소화전. 아파트. 설치 많이 하죠. 이것도 지문 나옵니다. 이따 한번 보세요. 제가 그림은 더 가져왔어요. 그 다음 비상경보 설비. 비상경보 설비는 연면적 400제곱 이상에는 하라는 거죠. 비상방송 설비 마찬가지고 비상방송 설비는 어디 어디에 설치해라. 이게 다 기사 문제 나오는 문제들인데 참 여러분들한테 이것까지 하기는 어려웠죠. 누정경보역이 100암페어 이상 초과.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아까 얼마였어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속보 설비. 속보 설비 어디야? 갑자기 생각나. 어디요? 소방서에. 소방서에 넘어가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소방서 넘어가는 거. 그 다음에 경보, 단독 경보용 감지기. 피난기구. 피난기구. 아까 얘기했죠. 피난기구. 아까 4층에 피난구 설치했다 그랬죠? 피난기구. 우리 4층에. 그 다음에 유도등. 비상 조명 설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분한 거니까. 그 다음에 상수도, 상수도 소화 설비 장치. 최소 밑에 750mm 이상 올라와야 되고, 연면적 5,000제곱 이상. 재연 설비니, 지금 재연 설비가 많이 강화돼서 아파트에 계단이 있다 보니까. 연결 송수관 설비, 5층 이상 연면적 6,000제곱 이상. 연결 송수관 설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연결 살수관. 살수관은 거의 없죠, 우리. 그 다음에 비상 콘센트 11층 이상. 11층 이상에 해야 되고. 무선 통신 설비 아까 30분이라 얘기했습니다. 30분 이상. 무선 통신 보조 설비 30분 이상. 그 다음에 자체 점검. 자체 점검. 작동 기능 점검 반드시 해야 되고, 종합 정밀 점검 반드시 아파트에서 해야 돼요. 반드시. 의무단지. 기본적으로 해야 돼. 스프링클러가 있는 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작동 기능 점검 굉장히 복잡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고. 네, 한번 쭉 보세요. 작동 기능 점검. 그다음에 자체 점검, 종합 정밀은 기본적으로 스프링클러가 있고 아파트도 해야 되고 공공기관 해야 되고. 문제를 한번 보시면 돼요. 종합 정밀 6개월 한 번씩. 그래, 요거 한번 보세요. 3년 안에, 3년 범위 내에,
종합적으로 면제할 수가 있어요. 어떤 데 소방 안전 관리 우수한 데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행정장관이 소방 안전 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 대상물에는 3년 범위 안에서 종합 정밀을 면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3년 범위 내에서. 다만 면제 기간 중에 화재가 발생할 때는 제외한다. 요 지문 한번 좀 봐주세요. 3년. 교재는 180페이지 2번 있습니다. 자, 승강기 갈게요. 승강기는 기본 6층 이상에는 승강기 6인 이상을 설치해야 되죠. 다만 거실 바닥이 300제곱 미만 이내일 때는 1개 이상의 직통기를 제외한다. 승강기 설치 안 해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 기본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승강기에서는 이제 안전장치가 좀 중요한데, 그것도 한번 문제를 한번 만들었으니까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치 기준. 비상은 10층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 구조를 해야 된다. 보시면 되고, 화물은 10층 이상의 네 가지 기준이죠. 0.5톤 이상, 그 다음에 폭은 1.3.5m, 다른 변은 1.6m, 그 다음에 계단실형은 계단실마다, 복도형은 100세대마다, 100세 넘는 기준은 100세대마다 한 대 추가할 수 있다. 이 네 가지 정도만 화물 승강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파트에는 화물 승강기가 일반, 저게 일반 승강기와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승강기 관리, 정기검사. 정기검사는 2년에 한 번. 그 다음에 정밀점검은 15년 지났을 때. 정기점검은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고요. 정밀점검은 기본적으로 몇 년? 15년. 15년이 지나면 정밀점검을 해야 되죠. 그죠? 정밀점검. 자체점검은 이제 관리 주체가 수수료 하는 거고. 그래서 요거 한 번.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 이런 전산이 있어요. 거기다가 입력해야 돼요. 우리 K아파트 입력하는 것처럼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에다가 우리가 입력하는데, 이것도 지문으로 가로놓기 나오면 여러분도 한번 쓸 수 있어야 돼요. 승강기 안전정보망에다가 입력해야 된다. 이분들도 정기점검한 사람들 다 여기다 입력합니다. 우리도 입력하지만 이분들도 여기다 다 입력해요.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이라는 그 사이트에다가 다 가서 입력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남겨요 지금은. 자, 문제는 볼게요. 차수설비. 차수설비 뭐예요? 그 재난으로 인해서, 재난이에요. 비가 홍수 와가지고 아파트가 잠기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생겨요. 요 근래에 집중호우로 청주에서도, 우리 회사에서도 지금 작년에 두 군데 잠겼어요. 잠겨가지고 완전 지하가 다 잠겼어요. 지하 1, 2층이 다 잠겨가지고 그게 복구 비용이 10억이 넘었어요. 그 비용은 어떡합니까? 근데 해결은 했어요. 그래서 요게 기준이 나왔죠. 차수설비. 기본적으로 뭐하냐면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 곳에다가 차수설비 하라는 거예요. 차수설비를 물이 못 들어가게끔. 네, 그게 기본이 얼마? 1만 제곱. 1만 제곱인 경우에는 빗물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지하 주차장으로 못 들어가게끔 차수막이라죠. 그걸 설치하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1만 제곱 이상이에요. 얘는 건설업자부터 하라고 지금 그래 돼 있어요. 이걸 안 해가지고 문제 돼가지고 우리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지대가 좀 높아서 물은 안 차는데 혹시나. 그래서 지금 이게 법제가 됐어요. 차수설비는 1만 제곱 이상에는 빗물 유입이 하지 못하도록 지하층 1층에는 침수 방지를 하긴 설비해라. 그게 차수설비죠. 그걸 해라. 이거 해놓으면은 되는 걸, 이걸, 이게 돈 얼마 안 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거 하는데 한 2,5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개별별로 좀 틀리지만, 이거 못 해가지고 막 10억 단 이상의 막 발전기부터 해가지고 싹 나간 거예요. 승강기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소화펌프 다 있죠. 거기 판넬 다 날아가는 거죠. 자, 됐군. 자, 펌프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그냥 이건 지문으로 보세요. 펌프에. 양수는 해전에 비례하고, 축동력 세족을 비례하고, 전량적은 제곱이 비례하고. 그 다음에 실량정은, 실량정이 아까 뭐였어요? 전량정하고 흡입량정하고 톨지정정. 정량정은 마찰 수득거지.
이거죠. 예. 펌프 두 대일 때 직렬할 때 이거죠. 답은 해당량은 비례하고 축동력 세정을 비례하고 전량정은 회전세 비례하고 그 다음에 펌프를 병렬로 연결하면 양정은 동일하지만 유량은 두 배가 되고 직렬로 연결하면 유량은 동일하고 양정은 두 배가 된다. 지문. 그 다음에 실량정은 흡입 토출 전량정은 마찰 수도 거지. 그리고 세 가지 주문하시기. 자, 이속분 부속이음 부속이음 여러분도 잘 아실 거니까 한번 보시죠. T 크로스 그죠? 분기 맞죠? 직관 연결 소켓 니플 그죠? 그다음에 막힘 플러그 캡 그죠? 플러그 캡 플러그는 뭐예요? 순나사 캡은 앞나사 그죠? 그다음에 방향 전환은 엘본데 뭐예요? 유니온 들었죠? 이경 소켓 이경 소켓은 일자로 연결하는 거죠. 한쪽은 15mm, 한쪽은 20mm. 그죠? 틀렸을 때 이경 소켓. 그 다음에 연결 부싱 니플. 연결하는 니플하고 DC. 근데 방향 전환은 안 되는 거는 뭐예요? 4번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문제풀이로 할게요. 이거는 4번은. 그 다음에 급수배관 설계 시공 시 유의사항 가로 안에 드세요. 자, 건축물 내에는 각종 배관이 혼재되어 있죠. 뭐가 뭔지 모르죠. 그죠? 시공 시 착오로 서로 다른 계통의 배관을 접속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 중에 상수로부터 급수 계통과 그 외의 계통을 직접 접속되는 것을 뭐라 그러죠? 그렇죠. 이랬을 때 뭐예요? 오염방지 돼버리죠. 잘 주셔야죠. 크로스 커넥션이죠. 크로스 커넥션. 이럴 때는 문제되죠. 오염된 원인이니까.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잘라서 다시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실무에 가면 이제 라인이 공동 배관 가면 여기 첫 번째 뭐, 두 번째 뭐 딱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딱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자, 급수 설비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이건 뭐 다 아실 것 같아요. 펌프 시기. 고가 수조보다 위생적이다. 그 다음에 급수 간격 정할 때는 균능표, 선도. 그 다음에 고층일 경우 급수압 조정과 소음 방지를 위해서 급수 전용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급수 설비 오염 원으로서는 뭐다? 캐비네이션. 그 다음에 급수 설비 공사 누출 유물하게 해서 만수 시험을 한다. 뭐예요? 오염. 아까 뭐였어요? 크록스 커넥션이었잖아요. 그죠? 오염, 크로스 커넥션. 그 다음에 만수 시험 해야 되고, 조닝 해야 되고, 유량 선도고, 펌프 직성 방식이 고가, 그죠? 물을 담지 않잖아요. 그죠? 바로 가니까 위생적이죠? 자, 밸브 수전을 급격히 열고 닫는 압력 변화 발생하는 현상은 뭐예요? 수격작용이죠? 예. 어떤 거죠? 워텐머. 자, 그죠? 워텐머. 어떤 거예요? 수격작용이네요. 캐비테이션, 사이폰, 모세. 자, 수격작용이죠. 공동현상은 아까 얘기했죠. 물이 공기차가도 때리는 것. 모세관은 증발하는 거죠. 모세관. 하고 10분 쉬었다가 10분 쉬고 다음 문제 이어갈게요.